221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협회는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두 문제 나온 적도 있고 출제 안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가장 낮은 파트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장 낮은 게 공인중개사 제도가 법제 4조부터 8조까지 법조문은 많은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 협회도 많이 출제 안 되는 이유가 협회는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협회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협회 몰라도 중개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상 사단법인에 속한다. 예, 재단법인이 아니고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준용한다는 말을 쓰는 이유는 법조문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준용한다, 적용한다. 준용 규정이 없으면 또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여기 한 번 더 열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준용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 설립 인가 받아서 등기함으로써 승립합니다. 시험에 인가 받음으로써 승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인가 받아서 등기함으로써 승립합니다. 3번 협회 설립은 임의 설립주의고 임의 가입주의입니다. 협회 숫자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두 개가 있습니다. 222페이지 맨 밑에 설립의에 보면 첫 번째 줄에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주어를 잘 봐야 돼요. 공인중개사법 2차 과목은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옵니까? X입니까? X죠.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입니다. 즉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해서 협회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업을 한 사람만 협회 가입할 수 있고 협회 설립할 수 있습니다. 223페이지 정관 작성인데 그리고 3번 창립총회인데 이게 숫자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숫자가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기인 300명 이상이고 협회 창립총회에는 60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 600명 중에서 총회 전국에서 600명인데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되고요. 600명 중에 그 다음에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20명 합 곱하기 15개 하면은 300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에 이 가로하고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출제됐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편은 아닙니다. 숫자도 일단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설립인가를 보면 설립인가는 인가 4번 인가 5번 등기인데 인가받음으로서 승립하는 게 아니라 5번 설립 등기함으로서 승립합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3절 협회의 조직입니다. 양가로 1번 협회는 서울특별시의 주된 사무소를 옛날에 두어야 한다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양가로 2번 지부와 지회인데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때 시라고 하면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령 수원시 영통 수원에는 4개의 구가 있습니다.
영통구,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가 있는데 그럼 수원에는 지회를 4개 둘 수 있다는 얘기, 구별로. 그래서 시도에는 반드시 한 개 지부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와 서울은 지금 지부가 4개입니다. 경기 남부, 북부, 서부, 동부 이렇게 해서 4개 지부가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4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는 둘 수 있습니다. 숫자 제한도 없습니다. 협회 임원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뭐 부회장, 이사 몇 명 두어야 한다 이런 규정 없다고요? 협회가 알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225페이지 협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225페이지 7개 중에서 동그라미 3번입니다.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입니다. 그 교육, 연수 동그라미 하십시오. 회원 자질 향상, 예, 밑줄 치시고요. 즉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인데 실무 교육, 직무 교육, 연수 교육은 수탁 업무죠. 다 같은 교육이라도 그 점을 주의하시라고요. 자, 그다음에 226페이지 수탁 업무가 있습니다. 수탁 업무는 받을 숫자입니다. 위탁 업무하고 수탁 업무는 정반대 말인데 위탁하는 쪽에서는 위탁 업무고 협회 쪽에서 보면 수탁 업무죠. 같은 의미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 업무는 뭐가 있느냐 하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그 다음에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이런 게 수탁 업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인데 공제사업이란 공제라는 것은 공동구제사업입니다. 공동구제 줄인 게 공제입니다. 그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보험도 어떤 불체크 위험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주는 제도죠. 보험료를 받았다가 보험금을 주는 제도인데 공제도 공동구제입니다. 회원들한테 공제료를 받았다가 한 사람이 사고 나면 그 사람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가 공제제도입니다. 공제제도는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은 양가로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상호 간의 부조를 부조는 상부상조죠. 상호부조 상부상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사업입니다. 영리사업 비영리사업 차이점은 비영리사업은 주주배당을 하면 안 되죠. 돈 남기면 안 된다고요. 비영리사업입니다. 양가로 3번 공제규정 승인입니다. 공제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 변경 승인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규정 내용입니다. 양가로 4번에 22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인데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두 번째 줄에 22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시험에는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X입니다. 협회 총수입은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회비, 가입비가 50만 원 있고요. 회원 가입하려면 연회비도 1년에 6천 원씩 내야 됩니다. 연회비가 아니고 월회비가 6천 원이네요. 월회비 6천 원 내야 되고요. 또 실무교육 받으면 13만 원 정도 받고요. 연수교육 받아도 8, 9만 원 받고 직무교육도 돈 받거든요. 그런 수입은 빼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에 보면은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정리해놨고요. 거기 10분의 1에 보면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공제회계인데 공제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책임준비금을 사용하려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인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입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3번에 5번 밑줄만 치놓으세요. 5번에 보면 3개월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6번 공제사업의 지도감독인데 동그라미 1번 시정명령
시정명령도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 검사도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협회와 관련되는 것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원칙. 딱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지부 설치 신고는 시도지사에게, 지회 설치 신고는 등록관청에 하는 것 빼고는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협회와 관련 있는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공제운영위원회인데 동그라미 1번 운영위원회에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둔다. 위원회라는 말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게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다섯 개. 오늘 내드린 프린트에 보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게 나와 있어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협회 중에서는 공제운영위원회가 왜 생겼냐 하면은 협회에서는 지금 1년에 19만 1억 공제 가입하려면 공제료가 19만 8천 원입니다. 이게 10만 명한테 받으면은 10만 명한테 약 200억입니다. 왜냐면 법인은 또 더 비싸잖아요. 1년에 200억 정도 공제료를 받아가지고 책임준비금 10% 20억 적립하고 나머지 다 써버렸는데 손해배상 나간 게 실제 한 6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러면 협회에서는 적자라고 할까요? 흑자라고 할까요? 적자라고 징징거린다고요. 책임준비금보다 많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공제를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길래 돈이 계속 적자라고 하는지를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공제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고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인원수는 19명 이하고요. 그 다음에 228페이지를 보면 양가로 8번에 보면 양가로 8번 위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 차이점, 위원회 다섯 개 차이점 제가 프린트 만들어놨으니까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8번 운영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사람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동그라미 2번 및 3번에 해당한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그 2번 3번이 뭐냐면 협회 회장, 3번이 협회 임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즉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총 임원이 19명 이내면 19명이라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3분의 1 미만이면 19명의 3분의 1 미만이면 6명 이하입니다. 그러면 협회 관계자는 6명밖에 안 되고 최대 나머지 10명은 외부 위원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협회 임원들이 전부 다 찬성해도 외부 위원들이 전부 반대해버리면 통과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협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외부 위원들의 그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3분의 1 미만만 협회 관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6번에 보면은 3분의 1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밑줄 치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 공무원과 회장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예, 공무원 회장은 제외합니다.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라고 하면 X죠. 공무원은 발령나 있는 동안 협회는 회장하는 동안 공제운영위원이 되겠습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선거하면 전부 전임자의 남은 임기죠. 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 했잖아요. 그러면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합니다. 새로 4년 임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다 복을 위해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만 복을 선거해도 다시 임기가 새로 5년 시작됩니다. 대통령만. 그 빼고는 전부 다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호선은 상호 간에 선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간에 선출한다.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었잖아요. 여기는 호선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평택대학교 교수입니다. 그 외부위원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9페이지 양가로 9번 공제사업 개선명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명령할 수 있고 10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 요구할 수 있고요. 11번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이게 뭐냐면 책임준비금은 10% 이상만 적립하면 되는데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퍼센트로 따지면 100%죠.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책임준비금은 20억 적립해놨는데 60억 손해배상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40억은 못 주겠다. 책임준비금밖에 적립 안 해놔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돈 달라면 다 줄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에는 현금을 800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1200억이고요. 지금 협회 재산이 2000억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그 800억 그걸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해도 국토부에서 못하게 합니다. 직업 여력 비율, 이거 재무건전성 100분의 100을 유지하라고. 자, 그 다음에 230페이지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입니다. 1번 감독권자인데 감독권자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2번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모두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감독상 필요한 조치 명령은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개업공개사에게 하는 것하고 231페이지 보고의무인데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하는 거 우리 앞에서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0번에 보면 보고하는 거 1, 2, 3번 세 개 다 말했습니다.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보고 자격 취소 5일 이내 보고 그다음에 그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지방법원장이 지도 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 지부에 위탁한 경우에 위탁받은 협회 시도 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한다고 했죠. 50번에 1, 2, 3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 협회가 지부 지회를 설치한 경우에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입니다. 설치한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설치한 경우 14회 시험에 설치한 경우인데 설치할 경우라고 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설치 한 경우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무소 이전 신고도 사후 10일 이내 신고죠. 등록인장 변경 등록도 사후 7일 이내 변경 등록입니다. 그러나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전부 미리 신고한다고 했죠. 그래서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니까 협회 행정사항 정리인데요. 협회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인가 받아야 됩니다. 인가라는 말은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사용 안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전체에 협회 설립인가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허가받는 것은 없습니다. 아예 허가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설립 등기까지 해야 성립하죠. 자,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지부 설치신고는 시도지사에게 지회 설치신고는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입니다. 승인사항은 공제규정 제정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233 협회의 조사 검사 증명서 이거하고 공무원 신분증하고 둘 다 내보여야 되겠죠. 조사로 가려면. 자, 여기까지 협회에 대해서 시험에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 안 됩니다. 물론 출제 안 된 적도 있고요. 236페이지 보칙. 보칙은 보충적 규칙이 뜻이죠. 보충적 규칙이 보칙인데요. 자, 업무 위탁입니다. 먼저 업무 위탁. 자, 업무 위탁을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교재를 보겠습니다. 업무 위탁 있는데 첫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 실무 교육, 연수 교육, 직무 교육,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 위탁인데 자, 교육 위탁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학교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면 전문대학, 그 다음에 대학교 이런 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이게 전부 다 해당되고요. 위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업무 위탁입니다. 시험 업무. 시험 위탁인데 시험은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은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비교해야 되는 게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승인 요청인데요. 지정 승인 요청.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만 가능합니다. 즉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뒤에 맨 마지막 시간에 나오는데 맨 마지막 시간은 거의 시간이 없어서 할 시간이 없어서 미리 보는데요. 476페이지 476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476 476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승인 요청이라고 있죠? 찾았어요? 476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에 없어요? 네. 476. 476페이지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기역 니은에 있잖아요. 476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기역 니은에 있죠? 37페이지로 와서 그게 2번에 보니까 세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탁기관이 갖춰야 될 강사요건입니다. 강사요건 237페이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 박사학위 소지자, 동그라미 2번 2년 이상 전임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3번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4번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5번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공인중개사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가 강사가 될 수 있고요. 238페이지 강의실 면적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는데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시험위탁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험위탁. 시험위탁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어디나 안 된다고요? 대학, 전문대학에서는 전문대학에는 시험을 위탁할 수 없다는 걸 주의해야 되겠죠. 이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또 어디가 안 되는 거예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5번 관보고시입니다. 업무를 위탁한 때는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8페이지 행정수수료인데 행정수수료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2번에 있습니다. 52번에 보면은 행정수수료 행정수수료가 있는데 행정수수료는 첫 번째 응시수수료가 있고요. 필기 안에도 52번 프린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시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 조례고요. 나머지 4개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근데 거기 프린트 동그라미 7번에 있는데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죠?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교부해 줍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을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39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위탁까지. 자, 그 다음에 240페이지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포상금 제도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는 됩니다. 포상금 제도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쉬기 전에 우선에 먼저 거기에 프린터 52번 프린터 52번에 그 수수료라는 표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까지 아까 했는데 10번에 보면 52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2번 10번에 보면 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수수료는 공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인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12번에 매수 신청 대리 상담 보수는 상담 및 권리 분석에 관한 보수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당사자 합의고요. 그 다음에 13번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고요. 14번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는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 실비인데 15번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코자 하는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고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 한도액은 30만원이고 18번에 보면 원거리 교통비, 멀리 가는 교통비, 원거리 출장비는 매수 신청 대리 실비로 받을 수 있는데 19번 근거리 교통비나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은 매수 신청 대리 실비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포상금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